한옥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오늘 날 제대로 잡았습니다. 귀한 한옥집 지금부터 실컷 구경시켜 드리죠. 은평 한옥마을, 2012년 은평 뉴타운에 들어섰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한옥 전용 주거단지죠. 한옥이면 아시다시피 장단점 매우 뚜렷한데요. 그런 건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일단 무조건 감상! 들어서자마자 바로 시작된 한폭의 수묵화, 뒤로 보이는 북한산과 구름이 정말 먹의 농담 같죠. 여기저기 뚝딱뚝딱인 걸 보니 이 동네 꽤나 인싸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초장부터 활발할 리 없으니까요. 여긴 무슨 인도의 가로수를 심고 있네요. 양쪽 길도 널찍널찍, 신도시 단독 필지 저리 가랍니다. 아 맞다, 여기 원래 신도시지. 여기서 한번 꺾어볼까요? 그동안 안 보이던 차량들이 하나 둘 보이는데요. 잠깐, 아하, 이 동네는 따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나 보네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주거지 반, 관광지 반이죠. 그러니 불법주차 오죽 많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뚝 떼어서 아예 관광객 전용을 따로 만드는 편도 아이디어. 마을 안엔 입주민 전용도 따로 배치해 놨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걸어보며 자세히 확인시켜 드리죠. 어라! 근데 한옥들 갑자기 다 어디 갔죠? 어느 순간부터 싹 사라졌네. 아하! 한옥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순도 100%는 아니었군요. 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근사한 최신 스타일 빼곡합니다. 외관만 봐서는 모두 비싼 자재 아낌없이 쓴 고급 주택들 같은데요. 하긴 토지 가격도 세니 그럴만도 하죠. 아 맞다, 여기 서울이지. 맨날 수도권 외곽만 돌다 보니 여기도 그런 줄. 근데 보세요, 필지에 비해 마당이 거의 없죠. 집들이 다닥다닥 어깨를 맞대고 있군요. 어째 살짝 답답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요 굴다리까지가 우리 마을. 아래로는 흔한 아파트 천지입니다. 볼 것도 없죠? 여기서 차 돌려. 이번엔 마을 바깥 큰 길 쪽엔 뭐가 있나 살펴볼까요? 여긴 연서로인데요. 이대로 쭉 직진하면 연신내역과 이어지죠. 하나 아트센터, 하나 고등학교. 응? 그 서울대 많이 보내면서도 등록금 비싸기로 유명한 입시명문 하나고, 품이 있는 한옥마을 바로 옆이라 왠지 학교 건물도 위풍당당. 하여간 동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처음 보이는 건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뉴타운 개발 당시 발굴된 다양한 유물도 구경할 수 있지만 설까 국가공인 한옥홍보관이라 보는 편이 더 낫겠죠. 이참에 한옥 장단점 제가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장점, 일단 예쁨. 목재가 기온, 온습도 자정작용함. 기단이 높아 땅으로부터 습기 동결 피함. 황토와 집 등 건강에 좋음. 단점, 건축비가 비쌈. 전통 공법에선 난방 취약. 기둥이 많아 크기에 비해 실내가 좁음. 아, 참고로 서울 한옥 포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한옥 매니아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래 설명글에 링크 첨부. 근데 여긴 북촌처럼 오래된 멋은 좀 없는 게 사실. 하지만 신한옥이라 불릴 만큼 건축 성능은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 일단 사람 살기 편한 게 우선 아닌가요? 특히 한옥 대문마다 터치패드, 요게 참 재밌더군요. 아하, 사진이 없구나.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쪽 골목은 아까 안 가봤죠? 세련된 양옥들 천지네요. 여기만 보면 한옥마을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치킨도 반반이 더 맛있는 법. 동네는 좋은데 나는 양옥집이 더 좋아 하는 분들께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참 기특한 게 바로 이 원형도로. 올라가는 동안 길이 좀 좁다 싶었는데요. 끄트머리에 요런 게 딱 하나 있어주니 세상 안심이네요. 그나저나 이 동네 불법 주차 청정지역입니다. 이렇게 내부 도로가 깔끔한 마을,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어도 생전 처음이네요. 요거 실시간 단속 중 현수막 보이시죠? 이러니 무서워서 누가 되겠어요. 아하, 관광지가 또 이런 장점이 있네요. 한수 배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차로는 얼추 다 본 것 같죠? 저도 공영주차장에 차 딱 대고 동네 한 바퀴 살살 걸어보죠. 여기가 마을 끝쪽인데요. 저 앞쪽에는 진관사 큰 절이 있고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아주 넓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저쪽에 있고요. 마을 바로 옆에 이렇게 북한산 누리길이 예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야, 마실길 근린공원. 마을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원인데요.
야, 진짜 명소입니다, 명소, 여기는. 어우, 저 개천도 엄청 이쁘고, 저쪽 보세요. 와, 저 나무들이, 진짜 장관이네요, 이 동네. 우리 마을은 보시는 것처럼 이 굴다리까지가 끝인데요. 지금 저 앞에 바로 뭐냐, 등산로가 이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꽤 많이 이쪽으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 안에는 이런 작은 실개천도 있어가지고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집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참 독특하네요. 마을 곳곳에 이렇게 보행자 전용 내부도로가 잘 되어 있고요. 저 앞쪽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이 있고요. 요 앞쪽에는 신축들이 양옥 스타일로 되어 있고, 바로 저기부터 저 밑으로는 전부 다 한옥 스타일로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포토존이 있습니다. 조그만 원두막도 있고요. 전원마을 가운데 포토존이 있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일방통행길 옆에 이렇게 주차장, 내부 그 거주자 전용 주차장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래도 한옥이다 보니까 안쪽에, 마당 안쪽에 주차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쪽에 이렇게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작은 샛길이 있네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바로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아, 세대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이쪽에 안내도 있고, 이쪽에는 가볼만한 곳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마치 전원마을이 아니라 어떤 관광지 입구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이쪽은 입구 쪽에 예쁜 한옥 카페고요. 이쪽은 일반인들이 사는 거주지입니다. 글쎄요, 겉모습만 봐선 거의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주차장도 넓게 잘 해놨네요. 야, 여기를 걷고 있으면 진짜 조선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슝 하고 날아간 것 같은, 정말 분위기가 굉장히 고즈넉합니다. 연인들하고 데이트하기는 정말 좋은 코스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집들마다 다 각각 이름이 다 붙어 있고요. 담을 뚫어서 이렇게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신기하네요. 아직도 많진 않지만 곳곳에 이렇게 빈 땅들이 퍼져 있고요. 공사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꽤 많은 동네 같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에 볼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여기도 보시면 엄청 큰 보호수가 이렇게 멋지게 자리에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공원 중 일부죠. 야, 저기 보시면 마을 회관도 아주 멋있습니다. 역시 은평 한옥마을답네요.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산이 여기 있으니까요. 마을은 의외로 북향입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론 산 아래 평지니까 큰 영향은 없겠죠. 북향이 오히려 공부하긴 더 좋은 거 아실 테고요. 위치는 은평 뉴타운 가장 끝자락인데요. 이 지역 메인 상권은 구파발역과 연신내역, 동네와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차로 약 11분 2.6km 또는 13분 3.3km. 근데 맥시멈이 여기니까요. 15분 안쪽에 초중고는 물론 종합병원, 대형마트까지 다 누릴 수 있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지축지구, 더 위론 삼송지구죠. 인프라가 다양한 건 좋지만 글쎄요, 1번 국도 정체가 점점 내려오는 상황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네요. 또 하나, 근처에 절이 엄청 많습니다. 그쪽 종교인분들은 꽤 환영할 만하죠. 전국 명당터엔 절간부터 들어간다는 말도 있으니 하여간 자리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수도권 최대 한옥마을 은평. 평일엔 보시다시피 한적하고 여유가 넘치죠. 서울 인근 커피 한 잔, 동네 산책 전원 마을 세게 추천드립니다. 또 거의 문화재 수준으로 잘 정비된 마을 내부. 볼거리, 즐길거리는 뭐 가히 역대급이네요. 하지만 문제는 주말. 차만 해도 글쎄요. 암만 단속 철저라 해도 들면 알며 여간에선 쉽지 않을 듯. 또 구석구석 둘레길과 등산로까지 마을과 부득불 겹치는데요. 온 마을이 장날 마냥 시끌벅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오실 때는 꼭 방문객 에티켓 지켜주시고요.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 서는 그날까지 주거독립 만세!